2022년 송년음악회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저희는 국내 최초 16년지기 크로스오버 그룹 유슬기 백인태 듀엣토입니다. 눈과 귀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되게 비웃는 소리 나는데 비웃으신 거 아니시죠?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원래 저희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랑 좋아해서 이 공연 주최 측한테 계단에서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심장마비 걸리신다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신이 그냥 무대 앞까지만 이렇게 나갔다 왔습니다. 심장마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눈에서 그냥 무서워서 무서울 수 있겠죠. 먼저 들려드린 곡은 또 이제 2022년 마지막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께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시라고 저희 듀엣의 미라클 불러드렸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또 대전분들이 네. 호흡이 좋아요. 언제나 올 때마다 그죠? 아니 3층까지 가득 찼는데요? 아 5층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아 슬치가 지금 왜 안 좋아요? 혼자 시키는데 그건 그게 없어요. 제가 안경을 없어서 지금 앞에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디에 갈 때나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가수들 노래할 때 보면 저는 이렇게 항상 흔들고 있는데 꼭 나랑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항상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또 본인의 주관적인 그런 그럼 슬기 씨가 다시 맞추셔야죠. 제가 맞추셔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저희는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팬텀 싱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그룹이고요. 처음 들려드린 곡은 저희의 타이틀곡이지만 두 번째 들려드린 곡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팬텀 싱어를 보셨다면 들어보셨을 곡입니다. 저희 듀엣을 있게 한 곡이죠. 이 연말에 여러분께 큰 힘을 드리고자 준비한 그란데 아모레 불러드리겠습니다.